내 택배가 옥천 허브에 들르는 이유.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정두유 씨. 두유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옷 한 벌을 샀습니다. 옷을 파는 의류회사는 동대문에 위치했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택배 배송 조회를 해보니 어김없이 옥천 버뮤다를 헤매고 있는 내 옷. 바로 옆인데 그냥 가져다 주면 안 되나? 10분 거리에서 출발한 내 택배는 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걸까요?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두유 씨가 산 옷이 전국 투어를 하는 이유는 택배 회사들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통해 물건들을 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가 뭔가요? 허브 앤 스포크란 자전거 바퀴 모양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각 지역의 택배 물품들을 허브라는 중간 지점에 모은 다음 분류해 다시 배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허브로는 옥천 허브, 곤지암 허브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땅의 가운데쯤 있는 이곳에서 택배 물품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CJ대한통운 등 국내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옆집으로 보낼 물건이라도 다른 허브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물건들이 허브를 들렸다 와야 하는 건데? 국내 택배사들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이 방법이 경제적이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갖다 주는 것보다 삥 돌아서 오는 게 더 빠르다고? 물론 딱 한 개의 물건만 옮긴다면 허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져다 주는 게 훨씬 빠르고 수고도 적겠지만 옮겨야 할 물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잠깐 돌아가는 게 더 경제적이고 빠르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택배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나요? 무려 27억 8,980만 건이었습니다. 1년 동안 국민 한 사람당 50개의 택배를 받은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대세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만능은 아닌데요. 허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겁니다. 옥천 버뮤다, 곤지암 버뮤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옥천 허브, 곤지암 허브에 물건이 들어가면 며칠이 지나도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연휴 때처럼 물건들이 왕창 몰리거나 하는 날이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물건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분실 등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옥천 허브에 불이라도 난다면 전국으로 가야 할 택배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쩍 택배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이 영상을 다 시청한 여러분들은 내 택배가 왜 옥천 허브에 가야 하는지 주변에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